네, 너를 그리는 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계속 편곡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를 그리는 날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이번 곡은, 제가 최근에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웹드라마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의 이름에게라는 곡, 작품의 코너 노래가 두 곡이 OST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떨떨하게 되게 재미있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너무 곡이 또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사실 저는 곡만 들이고 별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무 잘 넣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오늘 제작진분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OST에 수록된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먼저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코리안 인디라는 외국 채널에서 토마스의 드림이 드라이브라는 앨범을 한곡한곡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곡은 뭐 어떻고 이 곡은 뭐 어떤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이제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선인장이 방금 화이트 블러썸의 리믹스 버전인 줄 알았다. 그분은 외국인이시니까 이 의미를 잘 전달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화이트 블러썸 리믹스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비슷한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비슷한 곡이 아니고요. 이 곡은 선인장이 비가 오면 물을 이제 비를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 후에 남겨진 깊은 마음에 대해서 썼던 곡이고요. 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새롭게 편곡을 해봤어요. 선인장 들려드릴게요. 진짜